아, 이제 잠덕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강이 섬진강이고요. 와, 동굴하네. 엄청 시원하네. 와, 잠자리가 진짜 많습니다. 한 보이는 것만 100마리. 아, 삼형제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바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위는 저긴데 이렇게 경사가 가파라서 세 번째 바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요강 바위에서 주변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용궐산에 왔습니다. 용이 산다는 용궐산. 지금 보이는 곳은 용궐산의 맞은편이고요. 지금 제가 용궐산 입구를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용궐산 입구까지 1차선 도로라서 차량 진입하는데 매우 힘듭니다. 두 대의 차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저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는 더 심각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큰 건물 관리사무소 같은데 큰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잔돗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잔돗길은 보통 벼랑 옆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데를 잔더라고 하죠. 절벽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 지금 표지판이 용궐산 하늘길. 아,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첫반 오르막인데요.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꺾어 놨는데도 이쪽 경사가 40도는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잔돗길은 안 탔고요. 아, 곧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아, 지금 한 500m 지점 통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진짜 힘드네요. 날씨도 너무 덥고 경사가 진짜 말도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직 난간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지금 설치 중입니다. 오늘도 37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 위쪽에 잔돗길이 보입니다. 드디어 바로 저 앞에 데크 계단이 보입니다. 이제 잔돗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제 잔돗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강이 섬진강이고요. 이따가 저 뒤쪽에 보면 옛날 몇억 년 전 바위들이 있답니다. 지난번에 봤던 요서남이랑 비슷하게 생긴. 근데 여기는 요강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마 돌개 구멍 이런 거랑 같은 종류일 것 같습니다. 이따 저쪽에서 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식 개방은 안 했어도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유튜브에서 1시간 10분 유튜브에서 워낙 광고를 많이 해놔서 아마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정식 개방된다고 합니다. 11시 22분 1km 지점입니다. 지금 방금 지나온 길입니다. 저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다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나 봅니다. 공기가 확실히 강원도 공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저기 멀리 사람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왔는데, 저 앞에 주차장이 보이는데, 그 주차장 왼쪽에 보면 길이 있는데, 그게 진짜 딱 차 하나 들어갈 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애매합니다. 길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살짝 아쉽습니다. 이쪽이 정상 방면인데요. 벌써 끝났나? 단독길이? 정상 방면인데 아직 그 거리를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벌써 정상 올 리가 없거든요. 이제 30분 왔는데. 이게 잔돗길이 끝이라면 큰 기대 안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산이라 잔돗길이 끝나도 이렇게 암릉 위를 계속 걷습니다. 이런 짧은 밧줄 구간도 나옵니다. 조망처가 나와서 잠깐 찍어봅니다. 바위에 올라가 있고요. 섬진강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잔돗길인데, 잔돗길이 돌이 이게 생각보다 예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칠거칠 좀 하고 좀 깔끔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명성에 비해서는 좀 과대 광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워서 산에 올라가는 느낌이 반감되는 느낌입니다. 엄청 좋아야 되는데, 우와, 이거 완전히 때악해지고 진짜 덥네요. 근데도 유명세를 타서 사람들이 꽤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용굴까지 600m, 정상까지는 1km네요. 그리고 이쪽 방향에도 길이 있는데, 어치마을하고 무량산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용골산은 용이 산다는 곳이니까 대궐 이런 궁궐 이런 거의 걸자겠죠. 어쨌든 용이 산다는 용골산이니까 당연히 용굴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빠져서 왕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딱 2km 걸었습니다. 근데 단독길 통과하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동네 산 같은 그런 분위기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조금도 바람이 없고 시원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용굴하고 용골산 정상 갈림길이 나와 있는데요. 용골산은 700m, 용굴까지는 300m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그늘이 좀 짙어서 좀 시원하네요. 여름에는 이런 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곡 있는 대로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계곡물이 이렇게 많으면 여기에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산 전체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계곡산은. 근데 여기는 계곡이 거의 없는 산이라서 산 자체도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 뒤쪽에서 가파르게 10분을 내려왔고요. 10분 동안 가파르게 내려가야 지금 용굴이 나옵니다. 용굴 30m. 이쪽 방면에도 계속 길이 있네요. 근데 저는 정상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깝깝합니다. 저기 뒤쪽에 있는 데가 용굴입니다. 여기 용이 살려면 꽤 깊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5m? 6m 정도 깊이? 이거 동굴 안에 엄청 시원하네. 여기 이따가 해드리는데요. 이 산 중에 제일 시원한 곳 같습니다.
저 뒤까지 완전히 뚫려있네요. 뒤까지 뚫려있는데 돌이 무너져 내려서 막혔습니다. 지금 용굴에서 한 10분 넘게 쉬다가 지금 다시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용굴은 볼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구멍 뚫린 굴이고요. 대신 산 전체가 더위에 찌들었는데 유일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거 하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볼 거는 진짜 없습니다. 다시 정상하고 용굴 갈림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경사 보십시오. 여기서 30도, 40도는 됩니다. 40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용굴의 가성비는 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노력 대비 볼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헉헉거리는 이유는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더우면 제 체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상 가기 바로 직전 깔딱인가 봅니다. 경사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밧줄도 있는데요, 저 뒤쪽에. 정상 바로 아래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 산행을 하다니. 그것도 계곡 산행이 아니라 암벽 산행을. 드디어 용궐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5km 걷는데 정말 힘드네요. 646.7m 용궐산. 아, 정상 조망은 이렇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잔돗길은 안 보이네요. 아, 이제 내려가면 되니까 고생 끝입니다. 와, 잠자리가 진짜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 100마리? 이걸로는 안 보이겠죠? 이제 저쪽 요강바위 있는 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정상 옆에 있는 표시판입니다. 아, 저희는 내룡고개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1.5km 가면 됩니다.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도 많으니까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입니다. 아,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살짝 평지 걷다가 저 뒤쪽에 또 다시 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길입니다. 지금 하필 찍는 순간에 가파러진 건데 그냥 평범한 산길입니다. 아, 삼형제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삼형제 바위의 첫 번째 바위 쪽에서 정상 보이는 조망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위가 요거입니다. 지금 두 번째 바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위는 저긴데 이렇게 경사가 가파러서 세 번째 바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나무 때문에 정상 쪽은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바위에서 여기는 살짝 빠져야 올 수 있는 데고요.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면 조금 떨어져서 세 개의 바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아까 올라갔던 삼형제 바위의 아랫부분입니다. 삼형제 바위가 거의 봉우리만 해서 굉장히 크고요. 그 아래쪽은 뭐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큽니다. 제가 저 위쪽에 두 번째, 첫 번째 바위, 두 번째 바위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게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 내령마을까지 1.5km 남았습니다. 1.5km면 이 정도 경사면 30분 내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형제 바위는 나름 볼만합니다. 제가 봐선 용굴보다는 낫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경관도 괜찮고 바위의 규모도 그 바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봉우리 수준이라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임도길이 보입니다. 거의 다 내려왔고요. 근데 완만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가 급합니다. 이거 감안하시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도길 만날 때까지 계속 경사가 급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니까 금방 내려옵니다. 아,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용궐산 1.5km 내려왔고 석천마을, 기산, 요강바위 1.1km입니다. 저는 요강바위 쪽으로 가겠습니다. 6.5km, 1시 50분. 지금 저쪽 사람들 보이는 데가 요강바위 있는 데고요. 여기는 조금 떨어져서 섬진강 쪽에 이제 바위 있는 데입니다. 여기 근처가 다 아마 선사시대 때 아주 몇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 같습니다. 예전에 요선암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여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부터 찍고 갑니다. 자, 바위들이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다 깎여버렸습니다. 자, 저 아래쪽부터 다 그런 바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너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드디어 요강바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요선암이랑 많이 닮았고요. 나름 볼만합니다.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요선암은 요선암도 강 옆에 있거든요. 강이라 물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지저분합니다. 시원하지도 않을 것 같고. 진짜 비슷하네요. 돌개구멍이랑. 아, 요강바위에서 주변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요강바위죠.
유광바위 표지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면 저기 사람들이 있는 데가 유광바위입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서 원점 회귀하려고 합니다. 저기 아직 유광바위 쪽에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다리에서 보는 요강바위 전망입니다. 저 뒤에 산도길이 보이고요. 여기에 요강바위 설명이 있습니다. 이 요강바위 이런 바위들, 이 바위들이 3km에 걸쳐서 쫙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용트림을 하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유광바위이고 옛날 이야기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딸만 낳은 아낙들이 여기에서 구멍을 향해 소변을 보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변을 봐야 되는군요. 구멍에다가. 그래서 유광바위군요. 여기서 잔돗길이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했던 부분이 저 바로 앞에 있는 건물 뒤쪽으로 해서 저 하늘길로 올라갔습니다. 하늘길은 10분만 올라가면 저 잔돗길을 지나갈 수 있고요.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산길이고요.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근데 정상 직전에 용굴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왕복으로 해갖고 600m를 왕복해야 되는데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썩 볼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용골산이니까 용이 산다는 굴은 가야 될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그게 이제 볼거리고 그 다음에 정상까지 가면 되고 그 이후에 정상에서 내려올 때도 계속 가파른데 삼형제 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삼형제 바위 위에 봉우리처럼 큰데 그 봉우리 위쪽에 올라갈 수 있고요. 아래에서 봐도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속 가파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섬진각에 닿고요. 그리고 요강바위를 잠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 회귀하려고 임도길을 한 2-3km는 걸어서 와야지 지금 현재 위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행은 끝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술렁다리가 있다고 해서 체계산 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체계산에서 뵙겠습니다. 유리장난입니다. 유리내가 난다고 해서 유리장난인데 저는 화살촉처럼 생긴 모습이 예뻐서 나름 좋아하는 곳입니다. 곳은 무엇일까요? 모두 알고 있는 곳인데 알맞은 곳입니다. 왕원출입니다. 이게 왕원출인데 이렇게 겹겹이 꼰질이 나는 게 있습니다. 참나리입니다. 동글동글한 주화라고 하는데 보고 있는 게 참나리고 귀엽습니다. 중나리라고 합니다.